붙이면은 안녕하십니까. 공들의 파파입니다. 제 친구 녀석이 오늘 이거를 들고 왔더라고요. 얼마? 3만원? 3만원. 저는 이걸 보자마자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진동 스피커죠. 진동 스피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피커의 작동 방식은 전기 신호를 전자석, 무빙 코일을 통해서 움직임으로 바꾼 다음에 그 움직임으로 떨림판을 떨어가지고 결국에는 소리를 저희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스피커라고 하는데 꼭 그런 방식의 스피커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공기를 울리지 않더라도 진동을 통해서 이런 이어셋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끼는 거. 이것도 일종의 골전도 이어폰이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그 떨림판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 무빙 코일, 그 움직이는 부분만 딱 빼놓은 거예요. 단순히 그 무빙 코일 하나만으로는 스피커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개선에 개선을 해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쯤에 국내에 사운드팍스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사운드 이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운드팍스 종이 스피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세계 최초의 종이 스피커다. 이런 종이를 접어가지고 삼각형 뿔처럼 생긴 타워형 스피커 안에 이런 진동 스피커 소자가 딱 하나 붙어 있었어요. 이런 게. 회사가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가로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한 세트를 판매해가지고 제가 한참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게 나오나 했는데 갖고 왔네. 이거 어디서 샀냐? 당연히 알리겠지. 오늘 영상은 별로 길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살펴보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스피커는 이 소리가 어떻다라고 평가하기 힘들어. 왜냐하면은 붙이는 데마다 소리가 다 다르거든. 일단 제품은 이게 4옴에 25와트. 이게 이제 무빙 코일. 그러니까 실제로 스피커는 이거 대신 종이 이 콘이 이렇게 쫙 붙어 있죠. 이렇게 종이 울림판이. 근데 그거 대신 요게 이제 어디 붙어 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책상 위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 책상이 울림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콘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지향성 있게 소리가 나가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보통 넓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테이블에다 붙이면 이 테이블 하나가 전체가 다 스피커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방 안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감싸는 음악을 들을 때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열어봐야죠 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운드팍스 스피커 써보신 분 안 계신가요? 구조가 명확합니다. 네, 여기 연구자석 있고요. 코일에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은 AC 신호이기 때문에 움직이겠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중학교쯤에 배웠잖아요. 전자석. 전기를 주면은 그 전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동차의 스위치 같은 것도 대부분 그런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많이 쓰죠. 근데 그건 DC를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계속 바뀌는 AC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자석이 앞뒤로 막 콕콕콕콕 움직이겠죠. 이거를 어디다 붙여가지고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이게 붙는 물체 자체를 진동판으로 쓰는 방식이죠. 그리고 SPL이 86 플러스 마이너스 3dB 소리가 크게 나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어디 붙이는 데 따라가지고 소리 크기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또 빠지네. 고정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옆면에 고정하면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패드를 붙여도 이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완벽한 고정을 해놔야 되겠다 싶으면은 여기에 구멍을 3개 정도 뚫어가지고 볼트로 완전히 박아놓고 네, 벽에다가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를 여기저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책상 위에도 붙여보고 벽면에도 붙여보고 스피커 통 위에도 붙여보고 들면 소리가 안 나요. 붙이면은 들면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들리긴 들립니다. 대충 Oh, oh.
결론, 투철한 실험 정신이 있으신 분만 사세요. 그래,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이게 뭐 벽면을 전체를 울려줘가지고, 뭐, 소리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방 안을 휘감는 소리를 내준다. 그다지 효과가 크진 않고요. 아까 SPL이 스펙상으로 87dB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울림판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소리의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까 저 벽면, 옆에 벽면이 전부 다 저거 초고보드예요. 저 정도면 굉장히 큰 울림판이거든요. 소리 끝까지 올려도 뭐 옆집에 피해는커녕 제가 혼자 듣기에도 음량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도 실험 정신이 좀 투철한 분에게는 어떤 점에서 추천을 드리냐면은 우퍼 용도로 뭔가 DIY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음 영역이 굉장히 빵빵빵하게 세게 울리거든요. 방 안에서 쓰는 좀 소음량 위주의 우퍼 드라이버로는 한번 쓸만할 것 같기도 합니다. 괜히 샀다 너. 잘못 샀다. 우퍼로 뭔가 해보실 분은 요 두 개 사지 마시고 하나만 사세요. 요게 두 개씩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잘라갖고 두 개가 들어온 거지 실제로 한 개씩도 팔거든요. 그러면 14,000 얼마예요. 웬만해서는 큰 실망을 하지 않는데 아 이런 것도 해봤다 라는 정도에서 마치겠어요. 예전에 사운드팍스에서 나온 스피커 그게 정말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는 신기한 게 유닛도 이거보다 되게 가볍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유닛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묵직해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짱짱한 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셨습니다.